자, 오랜만에 찾은 제 단골집입니다. 아, 송어양꼬치 수원 인계점입니다.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일단 먼저 양꼬치를 먼저 시켰고요. 소맥 한잔 하려고 시켰습니다. 여기는 좀 제가 옛날 아프리카 TV 때부터 자주 오던 그 단골집이에요. 단골집인데 좀 오랜만에 왔어요. 좀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좀 양꼬치가 좀 땡겨가지고 한번 좀 먹으러 왔습니다. 최근에 제가 영상이 좀 거의 업로드가 없었는데 아들 돌잔치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느라 예,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영상 업로드를 또 하게 됐네요. 자, 먼저 소맥 한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 안주 나오기 전에 자서 아우 아우 맛이 안 변했어요. 아, 짜사이 이게 매끔 짭짤한 게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요. 아유. 자. 자, 이 가운데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익죠, 이렇게. 그래서 연한 고기에다가 기름짐이 싹 묻어 나온 게 아우. 돼지고기 이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종교권이나 이제 문화권으로 봐도 이 양고기는 금기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. 뭐 힌두교는 이제 소를 안 먹고 뭐 이슬람교는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제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양고기를 좀 대체로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. 아, 수아사 이건 소주에도 올리고 맥주에도 올리고 연태구냥 같은 거에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 또. 아, 아 진짜 미치겠다. 지글지글한 거 보이세요 혹시? 아. 제가 이 염소나 이런 거 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생고기 누린 그 향에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. 근데 여긴 그런 향이 아예 안 나요. 네. 특히나 막고수 따뜻할 때 먹으면 아예 그 향이 없어요. 특유의 초식동물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게 좀 없어요. 어이, 너무 맛있다. 아이, 가자.
받아. 그리고 여기도 감사하게 좀 저를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우리 또 사장님이 계셨어요. 그래가지고 좀 되게 저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을까 말까 좀 망설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사진 찍으실 거면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발부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차장하는 서비스, 술사마 서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게 우리 또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직접 앞에서 직관 한번 보여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잠시만. 저기 혹시 아까 어떤 분이 제 팬분이셨더라고요? 예, 예. 아, 예, 그래요. 제가 이거 직관으로 한번 사라지는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~ 감사합니다. 제 영상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직접 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? 사사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자, 원하든 원치 않든 가서 보여드리는. 맞아. 이게 서비스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좀 늦은 시간 새벽에 오면은 이거 직접 다 만들고 계시거든요. 만두를. 아. 이 만두 손은 부추 맛이 좀 많이 나긴 해요. 근데 이 만두피 이게 진짜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. 사람들이 진짜 밀가루 들어가는 거를 못 끊는 게 뭔지 알겠어, 진짜. 밀가루가 정말 반죽이 잘 돼서 쫄깃한 맛이 나면 아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뭐 면이든 뭐 만두피든 야 진짜 마법 같다. 아유. 맞아. 사장님께서요 오랜만에 왔는데 또 서비스까지 주셨어요. 야 이거 매콤한 저 당나귀 볶음인데 오 요걸 또 서비스를 주셨어요. 아이고야. 사사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고소하면서 닭 날개를 일단 베이스로 거의 튀긴 건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. 야, 그다 땅콩 견과류 그 고소한 느낌이 입에 딱 들어오면서 야, 미치겠다 진짜.
미덕분이 돼. 아. 미덕분을 아, 지금 여러분들, 카메라 설정이 날이 어두워지면서, 아까 살짝 밝을 때 설정해놓은 거 외에, 너무 지금 어두컴컴해진 것 같아요, 예. 남은 안주랑 다 먹고 갈 건데, 촬영을 이제 저기서 더 좀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, 지금.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, 남은 거는 저는 저 맥주 하나 소주 하나 더 시켜가지고, 괜찮을 좀 간단히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그리고 여러분들, 혹시나 수원 인계동 이쪽 오시면, 양꼬치 드시고 싶으시면, 이쪽이 또 수원 인계동 쪽이 맛있는 양꼬치집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 여기 저 제가 좀 오랜 단골인 이 송화 양꼬치 인계점 여기 진짜 좀 추천할 만합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